조선일보 2024년도 8월 7일자 기사입니다. 매일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 마시다가 이병 걸릴 수 있다라는 기사예요. 뭐 플라스틱 병이 아닌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매일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을 마시는 습관이 고혈압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제학술지 마이크로플라스틱에는 오스트리아 다뉴브 사립대학교 의학과 연구팀의 실험 결과가 실렸다. 연구팀은 시험 참가자 8명에게 주 2주 동안 플라스틱 유리병에 담긴 물 대신 수돗물만 마시겠다. 그 결과 참가자들 이완기 혈압이 상당히 떨어졌고 낮아진 혈압이 4주 후에도 유지됐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면 혈류 내 미세 플라스틱 입자 수가 감소해 잠재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위협이 될수 있다고 봤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에서부터 1마이크로미터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뜻한다. 보통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물리적 마찰에 의해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생긴다. 여러 경로를 거치면 언제든 심장, 간, 혈관 등으로 우리 인체에 들어올 수 있다. 이때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고혈압을 유발하고 심장 질환의 발병 위험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광범위한 연구 끝에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는 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앞서 2020년 미국 연구에서 기증받은 시신서 채취한 폐, 간, 비장, 콩팥 등 47개 기관 및 조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가 2021년 이탈리아 연구에서 6명의 출산부 중 4명의 태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똑같은 해 미국 연구에서 신생아 태반과 유아의 대변에서도 PET, 페트의 플라스틱 입자가 확인됐다. 2022년 네덜란드 연구에서 사람 혈액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 참 큰일이네요. 나의 건강 코멘트는 시중에 파는 생수가 모두 플라스틱 병인데 현실적으로 플라스틱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고혈압을 제거하는 치료약 개발이 더 문제 해결에 접근이 빠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아무리 깨끗해도 뭐 봄철이면 저 중국 쪽에서 날라오는 그 황사라든지 그런 데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뭐 태우고 이런 것들이 날라오죠. 이 완도는 청정 지역인데 뭐 봄이 되면 여기 아무런 공장이 없거든요. 여기는 뭐 전복이나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곳이니까 뭐 공장이 없죠. 그런데도 봄이 되면 파란 하늘이, 봄이 되면 황사로 해서 서해안 쪽, 중국 쪽에서 날라와요. 이런 것은 전부 이게 지구촌 문제라는 거예요. 한 나라만 이게 해도 되지 않고 플라스틱 용기가 문제가 아니라 태우고 연기로 품고 이런 것들이 우리 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이제 빗물로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고기가 바다에서 고기가 먹고 그것을 또 우리가 제2, 제3에 이제 감염되는 것이죠. 그게 플라스틱 먹은 고기를 우리가 먹었을 때또 그것이 또 축적되고 이러겠죠. 고혈압을 제거하는 치료약 개발이 더 문제 해결에 접근이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전에는 고혈압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뭐 여러 가지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우선 친환경 농법으로 저기 유기농을 우리가 직접 농산물을 먹으면서 보니까 혈압도 정상이 되고 고관절도 낫고 퇴행성 무릎관절도 낫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고지혈증도 없어지고 다 건강한 상태예요. 이걸 먹는 것이 그렇게 요즘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제초제, 억제제, 촉진제, 화학약품, 뭐 모든 비료, 화학비료 이런 것들을 농약 이런 거친 것들을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인체에 많이 해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건강 코멘트로는 이렇게 시중에 파는 생수가 다 플라스틱인데 그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 종이면 또 종이는 값이 비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모든 조리기구와 용기를 나는 스테인리스나 유리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요. 그 뭐 껍질 벗겨진 프라이팬은 빨리 버리고. 완전 무용해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유리라고 해서 다 안전한가? 유리 속에서도 어떤 인체 해로운 것이 들어있다는 뭐 비소가 뭐인지 뭐 규소가 들어있다고 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곧 이 Y 기업의 방해로 네티즌들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 정치 글이나 요리라든지 뭐 Y 기업이 지금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40배의 인체 치명적인 카디움을 지금 배출해서 안동댐 고기를 다 죽이고 지금 대구, 구미, 부산, 창원의 시민들의 젖줄을 오염시키고 있는 Y 기업이 뭐 지금도 뭐 막 자기가 다시 그런 거 안 하겠다 해놓고 뒤로 지하로 파이프를 따로 묻어서 배출하고 보이기 한 파이프는 따로 놔두고 그리고 64가지에 오늘 뭐 10시간 전에 64가지 모든 것을 또 범죄 저지르고 안 하겠다고 그 말은 거짓말만 뱉으면서 50년 동안을 이 카디움을 갖다가 이 시민들한테 먹인 거예요. 50년 동안을. 자기들은 오이에 붙어있는 가시도 독이 들었다고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동 때문에 고기가 다 뜨니까 안동 시민들은 그걸 먹질 않아요. 이런 그리고 또 이렇게 더럽게 번 돈을 가지고 연예계 성상나 뭐 묻지마 살인든 디도스 사이버 테러 국가의 아주 치명적인 뭐 이태원 사건 그 강원도 펜션 사건은 전부 불특정 다수를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렇게 방송 매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그 인터넷으로 보고서 다 강원도 펜션에 모여가지고 14명이 다 여자 하나에 남자 둘씩 해서 전부 자살하도록 정신조정해서 죽였잖아요. 강원도 펜션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밀어 해가지고 다 죽일 거예요, 그게. 전부 Y 기업이 이런 짓을 했다고 내가 이제 인터넷에 내 어떤 간증의 블로그에다 넣으니까. 지금 어제부터 내 저기 자기들이 우리,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하수구 파이프에다가 독을 넣은 그 현장, 금이 간 현장, 우리 하수구로 연결되는 현장을 갖다가 그 사진 영상이 나가니까 막 그걸 버블링을 시키고 우리 개에 독을 던졌던 부분을 촬영을 하니까 막 화면을 갖다가 저기 자막 처리를 하고 나를 치면서 내 글을 목소리가 안 나오게 만들어 버리고 어제 내내 저기 라이터를 저기 생방송이 안 되도록 장난치고 세 개가 다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말을 하니까 지금 방금 아침에 그 음식을 생방은 첫 건 안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아침에 한 9시에 했던 생방은 안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다 만들어진 생방을 갖다가 보내줬어요. 지금 이 정치 코멘트는 다른 나의 어떤 간증이나 뭐 저 텃밭 일기나 요리 프로보다는 좀 덜해요. 정치인들이 많이 보니까. 그렇지만은 이것도 동영상이다 보니 업로드를 방해치거나 이런 게 많이 할 거예요. 많이 양해하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8월 7일자 기사 매일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 마시다가 이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